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 네, 반갑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작년 그 송년회를 생각하면 정말 즐거운 시간이 좀 떠오르긴 합니다만 오늘은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일 아쉽긴 하고요. 그렇지만 또 있는 분들이 일당백을 하시니까 즐거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우리 이제 또 날씨가 너무 받쳐주니까, 그죠? 날씨가 굉장히 하나도 안 추웠어요, 그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날씨가 너무 이렇게 아까 햇볕도 막 올라와서 좋은 그런 시간으로 촬영을 했고요. 그래서 역시 우리 ISMB의 우리 회원님들은 마음씨조차 그 예쁘다 보니까 이런 혜택을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또 그 형식에 맞춰서 우리 빵빠레 한번 하고 진행할까요? 네. 네. 2020년 경자요, 코로나19요, 뒤돌아보지 말고 곧장 다 있어, 이런 컨셉으로 오늘 즐거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네, 우리 오늘 그 후원은 ISMB에서 후원을 해주셨고요. 우리 진행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모여있고요. 근데 사실 우리 또 선생님이 계시니까 우리 ISMB 대표이시고 우리 그 스승님이신 이명진 대표님 모셔서 인사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노래 틀렸다고 박수도 안 치네. 어쨌든 세월이 이렇게 또 흘러가네요. 또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 한 페이지에서 오늘 하루가 또 이렇게 싹 지워져 갑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 본인이나 나에게나 여러분에게나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이것이 뭐 인류의 역사도 되는 거고 나 개인의 역사도 되는 거고 또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같이 야외를 나왔다는 거 저로서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정말 행복해요. 그래서 아까 손이 춥고 얼굴이 얼고 그랬는데도 계속 행복해 했고 또 오늘따라 여러분들이 노래를 너무 잘하시는 거야. 야, 내년에 만약에 우리가 6월달에 줌마 페스티벌을 어른들 한 2-300명 모셔놓고 버전은 전부 옛날 노래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같이 따라 부르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이런 걸 한번 멋지게 하면은 동대문에서는 우리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확실한 자리매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런 자신감을 또 얻었어요. 거기에 또 새로운 진짜 멋진 그 친구 도태구 씨가 또 제 옆에 와 있어가지고 너무 행복했고 또 미모 한미모 하는 서지희 씨가 또 와서 예쁘게 노래를 해주셔서 감사했고 또 우리 안 감독은 뭐 저거 한 40년 지기다 보니까 뭐 제가 욕을 하든 뭐라든 다 받아들이는 그런 아주 진짜 소중한 친구고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 2020년 참 힘들었어요. 뭐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그러니까 여태까지 잘 견뎠으니까 앞으로 한 몇 개월만 견디면은 그 치료 그 백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좀 견뎌내시고 어차피 인생 병들고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죽지 말아야 되고 병들지 말아야 되고 그러려면 음악도 열심히 하고 사는 거에도 자존심 긍정적으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술이 취해서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입을 좀 풀라고 지금 떠들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늘 그 학원 회원님들한테 신경 쓰신 우리 이명진 대표님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아유, 참 우리 그 선생님이 마음이 곱다 보니까 우리 회원들도 그렇게 선생님 따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여기 장소가 북한강 극여울의 찻집입니다. 아담하고 바깥에는 그냥 그 강도 보이고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그 예쁜 단풍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단풍도 하나둘 지고 이제는 건강을 생각해야 할 그럴 계절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또 이게 오늘 우리 그 모임을 주최를 하신 그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대표님이 또 회장님이 계세요. 그래서 항상 신경 쓰고 좀 안쓰러울 정도로 너무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우리 박수를 한번 모셔서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장혜영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2002년도 경자를 보내면서 2020년이요. 2020년도. 아, 저도 입이 얼었나 봐요. 북한강을 뒤로 하면서 아, 지난번에 답사 왔을 때는 굉장히 멋있었어요. 근데 애기 작품이고 노래 은행님이 좀 떨어졌긴 했지만 너무 아름다운 북한강을 뒤로 노래를 부르니까 추억에 남고 또 선배님이나 저희 동료들도 같이 추억에 남지 않나 싶습니다. 아,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이번에 멋진 추억을 남기려고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같이 즐겨주시기 바라고 카메라 감독님 또 사진 감독님 우리 단장님 이렇게 우리 선배님들 모두 합심해서 와주셔서 즐거운 시간 가지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그 장혜영 회장님이 이 어려운 시기에 사실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대표를 맡았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쓰러울 만큼 이것저것 신경을 많이 쓰는데 도와줘야 될 사람들은 우리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죠? 앞으로 이제 오늘 행사를 비롯해서 내년 배봉산 축제나 그 외에 다른 축제들 다 모두 좀 참여하는 걸로 해서 우리 힘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우리 그 항상 어디를 가나 항상 따라다니시는 분 우리 나도스타 방송의 우리 이한길 감독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작곡가 겸 우리 그 카메라 감독 겸 항상 하시는데 제 노래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인사드리는 거예요, 감독님.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흥겨운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고요. 제일 먼저 우리 또 본인이 자청해서 이렇게 그 여기에 밴드를 좀 해주신다고 우리 음향을 저기 순서대로 해주신다고 했든 사실 이분 굉장히 중후한 멋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저보다 나이는 어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누나예요. 그래서 우리 그 학교 같은 동기 선배인데요. 우리 그 도태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 두 번째 뵙는 것 같네요. 지난번에 줌마 페스티벌 거기 가서 뵙고 두 번째인데 인사만 드리고요. 바로 한으로 갈게요. 너무 길더라고 보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태양의 눈 불러보겠습니다. 이 노래가 좀 길은데 재미가 있어요. 이게 죄인판이에요. 다가오는 그대여 거센 바람 다시
속을 다시 붙이며 다가오는 그대여 거센 바람 다시 불어도 말이 없는 그대여 그 옛날 내가 보았던 우리 무지개 찾아 떠나리 언제나 힘이 들어도 뭐나 먼 그곳에 가리라 나는 가리라 그대 서 있는 저기 저 편에 언제나 힘이 들어도 뭐나 먼 그곳에 거센 바람 다시 불어도 말이 없는 그대요 원래 이 노래는 심심해서 했겠는데 제가 가사를 하도 오랜만에 좀 아까 노래하다 보니까 잊었어요 오셔가지고 같이 함께 했던 그런 기억으로 남고 있습니다. 멋있어요. 네, 멋있죠? 네. 아, 멋있대요. 또, 오늘 또 이제 그 우리 이 엘프 기계를 담당해 주신다니까 박수 한번 드릴까요? 박수! 우리 이렇게 멋있는 오빠들이 필요해요. 사실은 우리 그죠? 네. 네. 다음은 우리 그 항상 우리가 어떤 작은 공연이든 큰 공연이든 가면 항상 계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 친구분이시죠? 그래서 이분은 또 우리 지금은 우리 가평 주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답사 왔을 때도 오시고 지금 오늘 현장에 오니까 또 오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진도 찍어주시고 그죠? 사진을 너무 또 잘 찍으시더라고요. 저는 저렇게 아름다운 사진을 찍는 분을 잘 못 봤어요. 조만간에 다 올 거예요. 그죠? 네, 우리 이재선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나오세요. 노래는 고루에서랍니다. 네, 인사하세요. 칭찬이 너무 과함은 참 탈이 나는데 하여튼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제가 참석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경제나 뭐 이런 건강들이 너무 건강에 관한 것이 너무 침체되고 있으니까 아무쪼록 건강 잘 챙기시고 우리 이 막년회 같은데 남은 우리 한 해 잘 보내시고 내년에 더욱더 예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재수님이 부릅니다. 고로에서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예!
노래를 못 불러 답답하셨죠. 신나고 당당하고 늘 청춘으로 자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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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함없이 처음 있는
유튜브를 보게 되면 아름다운 의상을 입고 또 이렇게 새로운 영상도 있을 거예요. 그 영상 후의 이야기니까 지금 제가 운동화를 신었다 하더라도 조금 양해를 구하시고 이제 이게 진정 라이브가 아닌가 싶어요. 그죠? 네. 다음번에 신나는 노래를 들려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장혜영 그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의 대표님이 나오셔서 18세 순이 자기가 뭐 18세인가? 18세 순이 불러주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꽃이 피게 온다던 내 사랑 순이는 돌아올 줄 모르고 서쪽 하늘 문득 새로 새어드는 바람이 떨 같이 하세요. 꽃 냄새가 울리네. 술 덜 먹었나봐. 아휴, 힘이 났다.
우리 해양이 찾아갈라 그랬더니 좀 숨이 많이 차요, 그죠? 악벌 부족. 아유 참. 아이 그러고 다음 분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18살. 항상 예쁘게 하고 다니시는 예쁘게 하고 다니는 우리 동네 씨가 나와서 김용님의 노래 꽃바람 불러주신다고 합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도 같이 행복하세요. 네, 우리 학원에서 항상 보면 정말 늘 예쁘게 치장하고 단장하고 다니는 우리 동네씨 정말 보기도 너무 좋아요, 그죠? 2학 나올 거, 2학 다닐 거 예쁘게 하고 다니는 게 여자의 특권 아닌가 싶어요. 갑니다. 얼굴이 예쁘다고. 아 진짜 야. 동네만 좋아해. 아 나는 여기 몇 년을 다녀도 그런 소리 안 하더만. 아유 진짜. 다음은 비 내리는 호남선을 불러주신 우리 성현모 분 모시겠는데요. 예전에 우리 공연 같이 하면서 공연반 우리 부회장님으로 굉장히 열심히 잘하셨어요. 네 오늘 네. 만나서 박수 주세요. 오늘 모든 분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분을 디스코로 달려봅시다. 쏘쏘 자, 오늘 하루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싸! 오기네 이별의 걸을 불러
살면서도 속아야 디스코를 할 줄은 몰랐네. 아유, 전이 언니 요새 어디면 이거 다녀요? 싸사. 아니 갑자기 또 디스코를 한다 그래가지고 깜짝을 놀랐어요. 신나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이가 분위기를 알아. 저기를 안 오고. 아니 나는 그래도 좀 한 2차 정도 2부 좀 돌아갈 때 좀 이렇게 돌릴 줄 알았더니 여기 언니 오빠들은 돌리고 난리가 났어요. 아유, 또 이번에는 우리 최봉선 그 언니가 나오시는데. 바람에 붙이는 편지. 이 와. 가을에 정말 아름다운 노래 바람에 붙이는 편지. 분위기 네. 잡는 노래요? 분위기 한번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시간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분 모시겠습니다. 이제 그
서지희님이 나오시는데요. 막걸리 한 잔을 어? 불러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얼굴이 벌써 빨개서 막걸리 한 두 잔 마신 것 같아요. 자, 서지희님 모시겠습니다. 막걸리 한 잔. 부끄러워서 하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항상 같이 모여서 수업을 하기로 맨날 약속하고 또 제가 약속을 어기고 바빠서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동씨가 막걸리 심부름을 보낸대요. 중학교 때. 그래서 심부름을 주전자로 들고 오다 보면 이게 좀 무겁고 철렁철렁하다. 여기 옷도 정글해서 한 모금씩 먹는데
집에 나오면 반병밖에 안 된, 반 주전자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냇가에 가서 물을 탁 터다가 한 주전자를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막걸리 장사들이 돈을 잘 버나. 옳죠! 사단인데요. 네, 다음은 우리 그, 이건 뭐야? 우연히? 우연히, 아, 우연히 노래를 우리 볼미가. 볼수록 미인님, 김민서님이 불러주신다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연히 만났네 첫사랑 그 남자를 추억에 흠뻑 젖어 대춤을 추었네 철없던 세월이 그리워 행복했냐 물었지 아무런 말도 없이 눈물만 뚝뚝뚝 흘리는 걸 사랑 난 벌써 용서했다고 난 벌써 잊어버렸다고 말을 해놓고 안아주었지 정말 정말 행복해야 된다 봐. 자, 우리 오늘 나이트로 갑시다. 신나는 시간으로 다 함께 춤추죠. 오늘 밤 우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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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났네 첫사랑 찍었어. 나이트 클럽에서 함께 춤을 추었네 졸업던 세월이 그리워 행복했냐 물었지 아무런 말도 없이 눈물만 뚝뚝뚝 민서님 우리 오늘 날 잡자. 네. 네. 다음은 비용은 대가 되세요? 다음은 우리 저기 그 가수 이명진님이라고 계세요. 저희 사실 일명 왕초죠, 그죠? 왕초도 노래 틀릴 때가 있더라고. 매로. 우리 이제 아 그 우리 이명진 선생님 365일 한 건수 잡았어요. 이제. 자. 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우 시간 아직 많아. 또 틀릴까봐 막 살살 건너가지고 제목 몰래 드릴까? 자 부르십니다. 아내가 명수 아니야? 우리들 지난 옛 이야기 내 마음 속 깊이 새겨진 사랑이여
낙엽이 떨어져 쌓여진 불길 그대와 둘이서 울던 추억이여 꽃은 피고 또 지고 세월은 흘러가도 내 마음에 상처를 빨래 빌었네 그대 지난 이야기 내 마음속 깊이 새겨진 사랑이요 꽃은 피고 또 지고 세월은 흘러가도 내 마음에 이 상처를 밝히려 내 그대와 옛 이야기지만 내 마음속 깊이 그대는 남아있네 도깨우리 찬찌 파이팅! 여기가 추억 속에 찻집이거든요. 그게 우리 찻집인데요. 우리 그러면 빗속의 여인 앵콜곡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오늘 이상 감사. 선생님. 긴급 먹고 못하자. 옷이 끝났어. 디스코로. 아, 디스코. 네. 네. 내가 예. 잊지 못할 빛속의 여인 그 여인 어디 있나 노란 레인코트에 검은 눈동자 잊지 못하네 다정하게 미소 지며 검은부산을 맞춰줬네 내리는 빛방을 바라보며 말없이 말없이 걸었네 잊지 못한 빛속의 여인 그 여인 잊지 못한
다정하게 비춰지며 검은 부산을 바쳐줬네. 내리는 빛바람 바라보며 말없이 말없이 걸었네. 이 집부터 이 속에 그 여인을 잊지 못하네. 오 잊지 못하 이 속에 그 여인을 잊지 못하네. 이건 내 거야. 마이크를 뺏었어요. 우리가 뭐 밤새도 즐거워하고 그죠? 언제 들어도 행복한 그런 분의 노래이기 때문에 마이크를 뺏었어요. 다음은 우리 제가 저분을 만난 지가 한 7년 정도 됐죠? 노래를 한 번을 못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자동차 타고 가면서 유튜브 찍기도 하시고 또 이제 자작곡도 하시고 그 많은 그 가수들의 제자님들도 참 많고 그분 중에 하나, 그 사람 중에 하나도 저인데 브라보, 브라보. 우리 작곡가 겸 나도스타 방송 대표이신 우리 안영국님, 본명이 안영국님이고 예명은 이한길님 모시겠습니다. 사랑은 나비인가봐 들려주신다고 하시니까 우리 노래는 얼마나 잘하시는지 한번 더 박수 한번 청해볼게요. 그죠? 처음 들어보죠. 네, 몇 년을 제가 이분하고 같이 한 집에서 밥을 같이 먹고 살았는데 노래는 처음 들어봅니다. 다 먼저 하세요. 다 먼저 하세요. 자,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사용하겠습니다. 사랑은 남인가봐.
이분 만난 지 7년 됐는데도 노래를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앵콜까지 받으시네. 아니 자영 씨, 7년이잖아. 네. 나는 40년이야. 그러세요? 세상에. 아니 이렇게 앵콜까지 받을 정도의 실력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또 그 앵콜 하니까 또 안 들어가시네? 카메라 저기 돌고 있는데. 야, 대단하셔. 아 가수를 하시지? 어머나. 어머 자월도 사랑이라고 자작곡으로 하신. 그러면 노래 할 게 없어요. 자기 노래니까 자기 잘하잖아. 네, 자월도 사랑 불러주신답니다. 우리 작곡가 이한길, 그 작사가 이한길, 본인이세요. 본인이 불러주세요. 가수는 최인숙 씨예요. 자월도 사랑 여러분. 이한길 작곡가님의 노래를 받은 게 그 두 곡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해보세요. 그거는 지금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래서 그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하시면 좋은 곡 주실 거예요. 네. 네. 신기한 곡이 있어요. 맞아요. 예쁜 곡 많아요. 저 노래 한번 해도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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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 ISMB 제가 온 지도 진짜 7, 8년 됐죠. 그래서 다 그냥 여태까지 저 예쁘게 봐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늘 친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소명. 요즘에 소명의 최고 친구라고 있죠. 여자 키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한번 해 주시면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해줄게요. 여러분들은 모두 우리의 최고 친구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바람이 분다. 외로움에 눈물이 나는다. 힘차게 달려오. 어디든지 달려오. 네가 정말 최고 친구야. 세찬 비바람이 불어도 거센 눈보라가 닥쳐도 함께 있어 나는 행복해. 고맙다 친구야. 사랑한다 친구야. 오늘은 술이 너무 달다. 언니! 자, 이 대목에 맛있는 음료수 한잔 하세요. 우리 모두 다 고향 같은 친구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자, 같이 합니다. 바람이 부는다. 외로움에 눈물이 나는다. 힘차게 달려도 후회 없는 내 인생. 동명에도 별거 없다. 힘이 없이 감싸준 네가 정말 최고의 친구야. 세찬 비바람이 불어도 거센 눈보라가 닥쳐도 함께 있어 나는 행복해. 자, 고맙다 친구야. 다 같이 셋 넷. 고맙다 친구야. 사랑한다 친구야. 오늘은 술이 너무 달다. 고맙다. 고맙다 친구야. 오 친구야. 사랑한다 친구야. 오늘은 술이 너무 달다. 여러분 고맙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술은 답디까? 달아요. 술은 답디까? 오늘 달아요. 달아요? 장혜영 회장님 발동 걸렸어. 발동 걸렸어. 네, 오늘은 여기는 이제 북한강 우리 그 작은 카페에서 모여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는 뭐 하고 싶은 노래를 하시던가 아니면 우리 그 디스코 타임으로 한번 돌려드려볼까요? 네. 나 노래 한번 잠깐만. 네, 노래로. 디스코 타임 한번 할까요? 네. 한번. 하고 싶은데 막 사자 재밌어. 자, 재밌게 나오실 거죠? 안 나오시면 이거 필요가 없고 한번 신나게. 네. 이게 그 디스코 메들리가 한 5분 정도 되니까 네. 우리 술 먹은 거 다 소화 좀 시키고 갑시다. 자, 몸 풀어. 몸 풀어. 작은 사랑달들 울고 나오는 우리 마음 몰랐나 저기 가서 고개마다 꿈이 많다. 울어서 소리쳐서 내 가슴이
집이죠. 작은 북한강에 여기서 이제 우리들의 즐거움을 잠시 보냈습니다. 이렇게 시간상으로는 짧게 보냈지만 마음은 이렇게 풍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오늘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걱정도 많이 하셨죠. 2021년에는 빨리 좋은 백신이 나와서 우리 모두들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제 앞으로 더더욱 우리 그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큰 도움이 필요합니다. 큰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 선생님 앉으세요. 우리 마지막 멘트 찍어요. 다시 거기서부터. 아, 붙여놔야 되네. 네, 2020년도 우리 여러분들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좀 보내야 되는데 조금 우리 그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코로나 백신이 빨리 좀 개발이 돼서 우리 2021년도는
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그 ISMB 후원을 해주셨고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주체로 우리 2020년 경자여 코로나여 코로나19여 뒤돌아보지 말고 곧장 가이소 그리고 건강 행복 영광을 위한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2020년도 송년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2021년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자연이었습니다. 됐어요? 네,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저희가 우리 2020년도 이렇게 북한강 작은 카페에서